자, 그뒤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여기 첫 번째 거, 이거, What do you think this bag is made of? 라는 문장. 요것도 좀 특이한 문법 구조인데요. 자, 원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Do you think라는 문장이 있어요.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장과, 자, 두 번째는, 무엇으로 이 가방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라는 말로, What is this bag? made of라는 문장. 두 문장입니다. 자, 일단 보면 be made of는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지다라는 수동태 문장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어가 this bag이고 의문문 만들기 때문에 동사가 앞으로 왔는 여기는 이제 직접 물어보는 진짜 직접 우리가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의문문. 자, 이렇게 의문문과 다른 문장 두 개를 이렇게 합하게 되면 이제 앞에는 모르는데 이 뒤에는요. 뒤에 문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접 의문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간접 의문이란 건 가장 기본적으로 맨 앞에 그렇죠? 자, 의문사 그 다음에 뒤에는요 주어 동사의 형태로 문장이 바뀌게 돼 평서문 형태로 그래서 의문사에 해당되는 what 주어에 해당되는 this bag 그 다음에 동사에 해당되는 is made of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문장은 Do you think what this bag is made of라고 써야 되는데, 어? 여기 좀 이상하네. 왜 what이 앞에가 있지? 이라고 하신다면 이 think란 단어를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think를 포함한 몇개꼭 우리가 유념해서 외워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란 건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think랑 또는 뭐 추측하다는 guess랑 믿다라는 believe랑 그죠? 또뭐 추측하다는 suppose 같은 이런 단어들이 자,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로 사용이 되면 핵심은 이 뒤에 간접 의문의 맨 앞에 쓰여 있었던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what이 앞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문장이 여기와 같은 What do you think this bag is made of? 라는 문장. 이 뒤에 부분은 그대로 써야겠죠. 남은 거는. 그냥 그대로 뒤에 써야 되니까 this bag is made of라는 형태로 문장이 쓰여 있다는 거. 자, 선생님 이것도 소수령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나중에 참고해서 이것도 우리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신은 wouldn't believe 믿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러한 지금 문장 뒤에 자, 이 대수를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언뜻 보면 우리가 앞에가 the fact라는 명사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걸 관계대명사로 보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접속사.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that과 이 자리에 which를 써놓고 다음 중 맞냐 틀리냐 하면은 which는 절대 안 되겠죠. that은 접속사로의 that은 가능하겠죠. 왜 그러는지 볼까요? 뒤에 문장이 이 멋진 가방은 주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사 수백 개의 링 펄스 이게 뭐죠? 아, 링 고리들. Empty can으로부터 나오는 링 펄스, 우리가 말하면 그 잡아당기는 거 있죠? 그 캔에 잡아당기는 그것들로 만들어져 있다. 어때요? 뒤에 부분이 완전한 문장 형태죠? 그죠? 뒤에가 보다시피 완전한 문장 형태로 쓰이므로 이때는 그 사실이라는 the fact와 앞에 있는 이 뒤에 부분의 전체 문장이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쓰이는 that을 우리는 동격을 의미하는 접속사 that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문법이 되겠고요. 자, 뭐 그런 정도 사용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음에 문장 보면은 이 우리 단어 까놓은 거 turn into죠. turn A into B입니다.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인데, 자,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은, 자, 낭비되는 웨이스트, 쓰레기들을
자, 뭔가 새로운 것, something이라는 단어 뒤에, 여기는 지금 뒤에 new, 새롭고 1번, and useful, 아주 유용한 2번, 이렇게 해석되겠죠? 자, 이거는 또 우리가 잠깐 볼 거는 어떤 띵, 영어에서 뭔 띵으로 끝나는 경우, something, anything, 뭐 이런 거, 띵이나, 원이나, 바디 같은 것도 이렇게 끝나는 명사는, 얘로 꾸며주는 그 형용사는요, 보시다시피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위치도 잘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 여기는 지금 and라는 등이 접속사 기준으로 1번과 그다음에 2번이 각각 병렬로 또 사용되어 있죠. 병렬이란 말은 같은 형용사 형태, 그죠? 들어간다는 거. 그거까지 여러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업사이클링의 자, 이것도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이것도 지금 서술형 대비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데 나와 있는 문장들은 구조가 조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뭐 문장을 완전히 외우라고 하진 않고 뭐 단어들 나열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당연히 추가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문장들 실제 많이 나와요. 아니면 그런 데 보면 대부분 이렇게 문법을 물어보는 것도 많죠. 자, 여기 이렇게 지금 is의 선생님이 밑줄을 친 이유는 주어가 뭡니까? 주어는 앞에 있는, 그렇죠, the goal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주어 동사의 뭐그 수의 일치를 맞추려면 주어 동사 정확히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업사이클링을 한다라는 것의 목표는, 자, 여기서 뒤에 쓰는 거 뭐뭐와 같다라는 말로 영어에서 the same as를 쓰죠. 이 더라는 단어, 아, same이라는 단어 앞에 반드시 더를 동반합니다. 정관사 더를 반드시 써야 되고, 뭐뭐와 뭐 동일하다는 말로 as를 사용하는 거.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that입니다. that. 자, 해석해보면, 그 업사이클링의 목표는 무엇과 같다? 바로 리사이클링의 그것과, 이때 that이 가리키는 거, 앞에 있는 뭡니까? 그렇죠. goal을 가리키겠죠?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goal을, the goal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는 거. 이거는 앞에 있는 goal이라는 명사가 보다시피 단수기 때문에 that을 썼고, 만약에 여러 개일 때면 those를 사용하겠죠. 이거는 복수형일 때. 자, 그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의 그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콜론 나와 있죠? 두 개에 대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바로 줄이는 겁니다. 웨이스트를, 그 쓰레기를 무엇함으로써, 여기는 뭐 다시 사용함으로써라는 말로 여기 부분은 뭐 빈칸도 가능할 거고, 그죠? 내용상에서 여기가 오래된 재료들을 다시 재사용하면서 라는 문장. 그리고 그러나 역접 접속사, 그러나 리사이클링은, 자, 이거는 뭐 알아둬야 될 문법이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have, 그다음에 on, emphasis, on까지 무엇무엇에 무엇을 강조하다. 여기서는 지금 greater, 더 큰이라는 말로 강조한다는 걸 지금 더뭐 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업사이클링은 더큰 것을 어디 부분에 강조한다? 전치사 on 뒤에 창의적이고 핵심 요구겠죠.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예술적인 재활용에 더큰 강조를 한다. 여기 부분은 빈칸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업사이클링의 제일 큰 특징이니까. 업사이클링은요,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예술적인 재사용 부분이 더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에 업사이클링 아이템은, 자, be sold를 쓰는 이유, 보시다시피 일단 can이라는 조동사가 앞에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 문장의 주어인 이 업사이클드 된 아이템이라는 이게 주어죠. 제품이 자기가 팔수 있나요? 안 되죠. 관계가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be sold라는 수동태의 문장 형태를 취해야 되고요.
조동사 뒤에 쓰기 때문에 이 비동사는 동사 원형인 비가 들어가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업사이클에 ED가 붙은 것은 지금 보다시피 아이템이라는 이 명사를 뒤 앞에 있는 재활용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쓴 업사이클이라는 단어는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는 어떤 행동이 수동이 되거나 두 번째는 완료의 의미로 쓰일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재활용이 지금 새로 활용이 됐다라는 건 활용된 준비가 끝난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완료의 의미로 우리가 이 과거분사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은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판매가 된다. 자, 새로운 제품으로. That's why 여기도 중요합니다. That's why와 That's because를 쓸수 있습니다. 자, 차이를 볼까요? That's 뒤에 우리 책에처럼 why를 쓸수 있고 because를 쓸수 있습니다. 둘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why를 쓰게 되면 그 뒤에 들어가는 문장이 그것에 대한 결과의 내용이 됩니다. 그 결과 이렇다. 반면에 because를 쓰게 되면 그 뒤에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원인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요런 차이인데 우리가 내용을 잡아볼까요? 그러면 지금 Y가 쓰였기 때문에 이 뒤의 내용 그것에 대한 결과가 되겠죠. 제품들이 새로운 어떤 상품들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에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거 이게 이제 이 문장에 지금 그 say 뒤에 대시라는 접속사 생략되어 있고 새로운 문장이 들어가겠죠. 자, 업사이클링을 한다는 이 행위가 자, 무엇을? 당연히 여기가 지금 동명사가 문장에서 쓰였으니까 동사는 단지 단수가 되겠죠? 자, 트래시를 무엇으로? 자, 트레저라는 것으로 바꾼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해석상은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링은 쓰레기를 보물로 바꾼다라고 말한다. 왜? 위에 같이 이렇게 팔리기 때문에 그 결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why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거 because하고 why하고 구별법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도 이제 지금 여기 이 부분은 빈칸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팔리니까 새 제품으로 밑줄 부분 자, 업사이클링은 이걸 이렇게 바꾼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라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용상.